쉽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정원, 정원친구 이호입니다. 오늘은 정원에 많은 마감재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마감재들이 있는데 어떤 마감재가 있고 또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요즘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바닥재가 정원에서 참 많은 면적을 차지하게 됐죠. 이럴 때 왜 이런 마감재들을 선택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가장 많이 쓰이는 소재 중에 이 데크가 많이 쓰입니다. 데크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깔끔한 공간을 만들 때 또는 턴마루처럼 앉을 때도 뭐 다양한 목적에 따라서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이거는 천연 방부목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방부목 하면 좀 이미지가 좀 나쁠 수는 있긴 한데 천연입니다. 그래서 아주 물에 강하죠. 하드우드라고 보통 말들 많이 합니다. 이건 반길라입니다. 이런 소재로 하면 이렇게 아주 모던한 마감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방부목재보다는 수명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쓰는 내내 투자 대비했을 때에 멋스러운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피스못을 박지 않고 연결하는 것도 있는데 때로는 이렇게 피스목 보이는 것도 데크에서는 멋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쓰이는 소재가 이 현무암이 많이 씁니다. 현무암이요. 현무암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곡선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 사이의 마감으로는 잔디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이거 보이시는 것처럼 마사토로 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잔디로 하거나 마사토로 할 때의 차이점은 잔디로 하게 되어지면 더 부드러운 느낌이 많이 나겠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쪽에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을 때는 잔디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마감재를 이렇게 마사토로 활용하시는 것이 좀 더 이렇게 느낌을 더 도드란하게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현무암도 이게 각진 거 말고 굴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굴렸다는 얘기는 끝단이 이렇게 잘린 게 아니고요. 끝단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된 것도 있어서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식재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봄이 나서 꽁의 비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다음 쓰이는 소재는 고벽돌입니다. 고벽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패턴을 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정원이 아주 오래된 듯한 그런 느낌을 낼 때 아주 좋은 소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게 오래된 느낌이 나지요. 고벽돌이 이런 느낌을 내기는 하는데 한 가지 단점은 좀 겨울을 지나고 나면 많이 좀 깨집니다. 겨울 내내 물을 먹고 그게 조금 얼었을 때 터지는 현상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택하는 이유는 이런 오랜된 듯한 느낌을 시간의 흐름을 시간의 지남을 빌려올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많이 없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단점은 있지만 또 다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앞에 보시면 약간 패턴을 잡은 게 있어서 좀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것처럼 약간 아직 일주 모양으로 오다가 한번 다시 끊었죠. 한번 끊고 다시 모양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이렇게 토분들을 놓으면 훨씬 더 토분이 놓여진 공간들이 이 바닥 패턴 때문에 조금 더 멋스러운 경관을 만들 수 있겠죠. 지금 한참 순화들이 지금 여러분 동네에도 많이 필 겁니다. 알륨도 지금 뭐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서 바닥재에 대한 표현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소재에 따라서 패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을 빌려오고 그 다음에 그런 패턴 위에 화분을 만들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동선은 메인 동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폭을 잡을 때에는 메인이라 1500이면 좀 좁습니다.
1500 정도 됐다는 얘기는 사람이 두 사람 정도 다닐 수는 있는데 조금 더 두 사람이 다니더라도 여기 세 사람 가지기는 좀 어렵죠. 두 사람 정도는 지나가지만 1500 가지고는 안 되고요. 한 1.8 정도 되면 두 사람이 지나가기에는 훨씬 좋겠죠. 그리고 바닥재가 너무 길을 때에는 이렇게 아치를 통해서 공간을 끊어줍니다. 이렇게 공간을 끊어주면 이 아치를 통과하는 사람들의 느낌이 바닥재를 걸어갈 때 통과하는 느낌이 조금 더 이 안에 마주 뭔가 초대받는 느낌, 그 안에 빨려 들어간다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바닥재를 선택하시더라도 그런 거 선택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사토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많이 쓰시는 마사토. 마사토도 이게 미립, 중립, 대립 이렇게 나눠져요. 크기가. 그래서 지금 요 정도 제 손톱 보이시죠? 이 정도면 대립입니다. 대립이고요. 중립, 소립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요 자재는 지금도 보면 여기가 벽돌이고 그 다음에 다시 마사토가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자재가 아무리 다 좋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면적을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것보단 마감재를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이 공간을 좀 더 여유롭게 느끼게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사토는 뭔가 기교를 부리거나 짜임새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사토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는 옆에 엣지, 그죠? 우리 잔디 엣지라고 하는데 꼭 잔디만 할 때 쓰는 건 아니고요. 이제 마사토 할 때에도 얘를 구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식재가 돼 있지요. 좀 더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자재가 하나 나옵니다. 이번에는 강자갈이 나오네요. 보실까요? 강자갈. 강에서 가져온 강자갈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거죠, 진짜? 그래서 이런 강자갈이 주는 느낌도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자갈 여기서 쓴 것은 사실 여기에 호피석을 썼습니다. 호피석 판석입니다. 호피석이라고 하는 거는 석재 종류더라고요. 석재상에서 부를 때에는. 그리고 요거는 300에 600짜리입니다. 300에 600짜리 호피석인데 잠깐 자세히 보시면 제가 얘가 옆에서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약간 오두털털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오두털털하게 돼 있어서 상당히 거칠기는 한데 야외에서 쓸 때는 이런 오돌돌돌한 것들이 미끄럼도 방지하기도 하고요. 너무 면이 깨끗이 돼 있으면 인위적인 느낌이 나는데 이렇게 오돌돌돌하면 상당히 자연스러운 느낌이 내기 때문에 이런 호피석도 사용하는 것이 공간에서는 되게 느낌 만들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 호피석을 쭉 이렇게 깔긴 하는데 지금도 보시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오른쪽 한 군데 비워놨고요. 또 저쪽도 보면 비워놨습니다. 그리고 비워놓는 것도 장수도 뭐 불규칙적으로 비우고 다시 가고 비우고 가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자재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너무 많이 쓰는 것보단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참 운쑥이라는 식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스카리가 한참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 원을 통과하니까 훨씬 더 이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재미거리를 주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마사를 쓰는 것보다 이렇게 강자갈을 그 사이에 엣지에 사용을 하니까 훨씬 더 이 바닥재의 느낌을 이 야이가 더 도와주고 있지요. 그 다음에 다시 강자갈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요. 자, 이것처럼 정말 정원에는 많은 바닥재들이 보이고 있지요. 자, 이거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 쭉 따라가면 다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잠깐 공간 설명 좀 잠깐 하고 갈게요. 이렇게 긴 축에 마감재를 쓰긴 했는데 이 긴 축을 너무 한꺼번에 다 보여주는 것보다 지금 양쪽에 상록수 두 주씩 네 주를 심었습니다. 아마 얘네들이 큰 경관을 만들어주면 머리서 봤을 때 이 경관이 좀 한 번은 끊었다가 그 다음 경관이 보여지겠죠. 그래서 바닥재를 쓸 때 너무 경관이 길거나 너무 지루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이런 방법을 또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거는 지금 강자갈입니다. 강자갈인데
아주 길게 넓은 면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차량이 다닐 거라서 이렇게 했고요. 차량이 다닌다고 해서 여길 또 만약에 차량용 보드를 여기다 깔게 되어지면 어떨 것 같으세요? 뭐 깨끗한 거는 느낌이 있긴 하겠지요. 근데 이렇게 약간 자연스럽게 펼쳐놨다라는 느낌은 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런 강자가를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데크 있고요. 데크 앞에 약간 디딤 두 장을 놔둬서 아 여기가 뭔가 준비되어 있구나 라는 느낌. 그다음 그 옆에 작은 평상이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처럼 바닥재의 종류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여기 재미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까요 혹시? 사실은 우리는 이걸 자재를 알고는 있지만 본 기억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들장입니다. 옛날에 집을 짓고 나면 방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구두를 놨는데요. 구두를 사용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들장을 가져와서 이렇게 디딤석으로 좀 썼습니다. 저거는 저 집에서 살던 집을 부수고 나왔던 구들장을 가지고 활용했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다시 그 검정색 그 고벽돌이 나왔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벽돌의 장점, 벽돌의 장점은 또 다른 이렇게 곡선, 다양한 동선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이 큰 장점입니다. 좀 보실까요? 이렇게요. 그리고 옆으로 다시 철평석도 일부 있고요. 철평석도 역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철평석도 역시 하나의 마감재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고벽돌의 느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까요? 이렇게 했을 때에 저희 가든하우스 앞으로 고벽돌이 쭉 연결되어지니까 이런 무게감이 주는 색깔의 무게감이 주는 느낌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다시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목재의 데크죠. 첫 번째 데크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걔는 하드우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반 목재의 데크입니다. 그리고 색을 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회색으로 탈색이 됩니다. 물론 하드우드도 그 색을 칠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회색 계열로 바뀝니다. 색을 칠하면 색을 계속 유지하게 되어지고요. 물론 반복적으로 칠해야 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목재가 가지는 장점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다고 할까요? 뭔가 짜이듯이 딱딱 되지 않았지만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의 데크재로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공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런 현관 앞에 지금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지금 메인 동선에서 쫙 따라 들어오다가 메인 현관 들어가기 전에 계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데크가 시작되는데 늘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계단이 넓이가 꽤 넓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좁게 하지 않습니다. 넓게 갑니다. 자, 접적 오른쪽 계단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되게 넓게 갑니다. 이거 거의 지금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이잖아요. 10cm씩만 잡아도 50cm입니다. 10cm가 넘네요, 살짝. 50cm가 넘는, 한 60cm 벌써 넘는데 얘도 이렇게 덩덩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데크의 기능적으로 계단이 아니라 멋으로도 이 넓이가 주는 값이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넓게 가시는 것이 바닥재 선택할 때 치수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잔디 빼고 이런 철평석 자재가 나옵니다. 철평석은 지금 몰타르를 가지고 고정을 했기 때문에 시멘트로 두께감이 보이지 않는데 사실 이게 되게 얇습니다. 상당히 얇아서 시공이 이렇게 시멘트만 가지고 해야 됩니다. 견고하게요. 그리고 상당히 고급 자재죠, 얘는. 그리고 시공을 할 때 잔다듬이라고 해서 이 코너 부분을 전부 다 다시 한번 잘게 잘 다듬어서 몰타르 시공을 하시면 되게 깨끗한 시공이 되죠.
사실 이건 손맛입니다. 시공자가 어떤 느낌으로 할 거냐는 손맛이 있기 때문에 시공자와 잘 소통하시면서 시공을 하셔야 예쁜 모습을 만들고요. 여기에서 이 바닥재는 여기는 모닥불 피우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모닥불을 제가 앞에 우루과이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모닥불 피우는 거를 너무 틀에 박혀 있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공간을 약간 펼쳐놓은 상태에서 모닥불을 피우면 이 주변에 삥 둘러앉기도 하고요. 평상시에는 지금 이 잔디 공간 보이시는 것처럼 그냥 평온하게 면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되게 다양한 공간을 쓸 수 있다. 모닥불에서도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바닥재에 대해서 정원에 쓰는 바닥재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저건 시공하실 때 다양한 바닥재를 한번 선택 한번 해보시고 그 바닥재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잘 살리고 그런 특징들에 맞춰서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마감재 아까 마사부터 뭐 강자갈 뭐 다양한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에 따라서 공간이 달라지니까 선택하시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면적의 자재를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게 하는 것보다는 좀 끊어서 다른 자재들이 공간을 바꿀 때마다 나오게 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아침이고요. 새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정원 친구 이호입니다.